민소원 대학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생 네. 진보연합 대표하고 있는 민소원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어디 예술대학에 다니고 계세요? 네, 지금 백성예술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향후 꿈이 네. 이 뭐 연극 뭐 그런 거 네, 다양한 감독 네, 다양한 공연들을 좀 만들면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공연에 담아내는 게 제 꿈입니다. 과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저는 공연 예술, 공연 연출을 좀 연출 네,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그 꿈을 갖고 계신 우리 학생분을 모시게 돼서 아주 최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하고 싸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 지금 좀 아까 나왔던 장면은 우리 지금 민소원 학생께서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 네.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한 것 같아요. 일본 네네. 대사관에 들어간 건. 저분들도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대학생 이제 통일선봉대 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에 통일대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주 만나서 같이 연대 집회도 하고 같이 뭐 문화제도 하고 하면서 자주 만나 뵙던 분들입니다. 그날도 가서 25일 날인가 기자회견해서 항의서한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소속되신 데서? 아, 저희도 25일 금요일 투기한 다음 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가 좀 제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 끌려갔어요, 그날은? 네, 끌려가진 않았고 많은 또 유명한 3사 방송사 기자님들께서도 좀 많이 와주셨고. 그래요? 네. 그럼 24일 날 일본 대사관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단해. 네, 그러니까요. 살짝 들어간 모양이죠, 어떻게? 거기 보면은 네, 바리게이트도 엄청 쳐져 있고. 거기 대단할 텐데. 공간도 되게 협소해서 들어가려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들어가서 항의 행동을 한 모습을 보고 저희도 너무 응원하고 있었고 막 영상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멋있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여학생들 많이 있던 네. 거기 지금 소속돼 있는 통일대행진단? 지금 우리 서울 아세가 네,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이요.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네. 거기서에서나 아니면 저 진보 네트워크이던데 저희 들어가시는데 그럼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대진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역으로 좀 흩어져 있어서 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뭐 강원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진보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전국에 많이 대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많이 돼 있어요? 공개된 조직이죠, 다? 네네, 다 공개된 조직입니다. 비밀 언더 조직이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몇 분이나 계세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저도 잘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70여 명? 전국적으로? 네, 170여 명 정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이렇게 서클 형태로 해서, 그죠? 네네. 회원들이 있고 활동도 하고 그런 곳이네요. 네네. 근데 그 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을 지금 끌어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이런 나쁜 놈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요. 거예요? 나쁜 놈들이다. 나쁜 놈들인 걸 좀 떠나서 이제 좀 우리 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끌어내리고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통령으로 다시 진보적인 세상이 좀 올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일단 뭐 당장 우리 대학생들이 활동했었던 방사능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군사적으로든 굉장히 국익에 피해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안전이나 이런 걸 책임지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았고 너무 많았고
지금 뭐 군사행동을 계속 좀 저지르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점들도 그렇고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을 저희 대학생으로서 좀 살펴봤을 때는 네.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그냥 이 정책들을 바꾸고 사안들을 고쳐나가면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라고 그게 해결책이다라기보다는 이걸 가장 크게 좀 책임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도 더 끌어나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상 네. 새로운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갈 희망적인 나라가 좀 펼쳐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한일관계, 네. 대북관계, 경제 문제 네. 이런 건 저희들 책임이 크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왜곡된 과정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민서영 학생처럼 젊은 대학생들의 미래와 공동체하고 직결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학생들 사이에 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인데 네네.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네. 아유, 같이 오래 살았으면 네, 좋겠는데 네. 네. 대학생들이 모두가 사실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 뭐 아 윤석열을 몰아내고 더 좋은 세상에서 모두와 함께 같이 살아가야지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네. 체감적으로 뭔가 살기가 어렵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당장 내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좀 살펴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사실 않고 그렇죠. 친구들과 얘기를 하기에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대학 내에서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을 혼자 좀 가만히 안고 있거나 뉴스를 보면서 좀 사실 가짜뉴스들도 좀 많잖아요. 네. 이런 가짜뉴스들을 보면서 분별력이 좀 잘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좀 많고 네.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우리 서울의 소리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보시면 다 알게 되는데. 아, 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네. 너무나 이제 저희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끌려나가는 장면에서 안타까움과 네. 저희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도 있었고요. 학생들이 끌려가는 장면. 그런 반면에 우리 청년 학생들인 왜 과거와 같이 80년대와 같이 90년대와 같이 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가 이런 점도 같이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대진연이라는 곳이 어떻게 좀 정말 좋은 계기로 알게 돼서 동아리를 통해서 좀 들어오게 된 건데 네. 사실은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던 대학생들도 좀 많고 네. 이런 목소리를 사실 혼자 내기는 좀 많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예, 이런 너무 공동체가 어렵죠. 있다라는 사실을 대학생들이 더 많이 알아야 같이 함께 좀 내고자 하는 용기도 좀 생기고 네. 같이 나갔을 때 사실 함께 활동하는 즐거운 사람들과 또 있어야 그렇지. 그 집회 장소 더 즐겁고 더 행복해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지금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또 워낙 스펙 쌓고 당장의 내 미래를 내가 개인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네, 뭔가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책임져주거나 정부 차원에서 좀 책임져주거나 하는 것들이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정말 크게 느껴야 국가장학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더 해보지?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지에 대한 방법 자체를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더 많이 공부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른분들이 이제 생각해주셨던 80년대, 90년대 학생운동처럼 크게 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도 좀 들어서 그런 부족한 점들이 어쨌든 시대가 변화해오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채워야겠다 생각은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국가나 정부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준 게 뭐냐? 기성세대가 해준 게 뭐냐? 그건 아니에요? 네, 기성세대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나쁘잖아요, 86세대들 저 사람들 말이. 아니에요? 나라를 책임지는 고위관리들이 좀 잘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중이 너무 크니까 그 개인적으로만 풀라 그러니까 네. 정치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꾸 SOM을 하려는 거 아니냐 네, 네.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생각이 저도 동의가 좀 되고 저도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몰랐을 때는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 당장 내가 잘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되고 싶고 저희도 그런 대학생들이 더 많이 이런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동아리에서 그런 거를 이제 선배나 동기들끼리 많이 얘기하면서 네. 아, 사회를 보거나 정치를 보는 눈들이 많이 이제 달라지신 건가요? 네네, 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몇 개 대학이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대진년이? 저도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주요 대학들을 좀 따지면 전국에 한 30개 정도? 막강하네요, 영역이. 네. 네. 30개 정도의 대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전체 대학생들이 가끔 모이기도 하고요. 네네. 뭐 이제 5.18 함께 답사를 가기도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좀 배우러 또 함께 모여서 가기도 합니다. 향후에 그럼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대진년 차원에서는 지금 서울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저희는 서울 지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높으신 분이 나오셨네요. 아, 아닙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대학생들처럼 뭐 일본 대사관에 항의를 하러 가기도 하고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북 문제, 뭐 한일 문제, 한미 문제, 뭐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들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항의 행동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속도로 그 문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네. 김건희 고속도로 네네 예, 예.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원희룡 장관의 면담 요청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항의 행동들도 점점 더 앞으로도 더 이어갈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모두가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더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좀 대학생으로서의 목소리를 더 내고 싶고 더 뭔가 이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더 빨리 끌어내리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생들을 더 많이 모아서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뭐 다양한 대학생들만의 문화제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거세게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20대층의 윤석열 지지율은 뭐 한 10% 정도? 네. 20%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사실 에브리타임이라고 하죠. 대학생들의 커뮤니티가 예. 시간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네.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의 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뭔가 실명을 거론하고 하기는 아직 조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말고도 익명으로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청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들에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선호도는 어때요? 정당 선호도는 별로 없죠, 청년들이? 정당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진 않았는데 좀 피로도가 많이 쌓여있긴 한 것 같아요. 정당에 대해서? 네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들이나 뭐 사실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겪어오면서 20대가 된 그러네요. 네. 청소년 시절 겪어오신 거군요. 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뭔가 어려웠던 점들만 좀 생각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뭔가 학업에 좀 열중하거나 네. 입시에 좀 열중하거나 했었던 경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정당을 어떻게 좀 선택하고 정당이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거고 하는 인식조차 사실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네. 부모님이랑 대화할 기회도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미리 가지지 않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그냥 파란 당, 빨간 당 이렇게만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향후 총선이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의사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판을 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오염수를 퍼먹는다던가, 네. 뭐 먹을 수 있다,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내뱉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국민들이 아 쟤네 우리 말 들어주지 않는구나를 알고 있고 대학생들도 아 저기를 지지하고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내가 살아갈 세상이 없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좀 속해져 있는 당은 지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꼭 찍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잘해주시면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지금도 뭐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의견을 좀 내신 걸로. 아, 김용민 의원 네네, 혼자서. 의견을 좀 내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촛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 정치인들이 더 먼저 나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작게나마 나와 있는 것들을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이 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고 하면은 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개강이죠? 네. 그러면은 뭐 바쁘겠습니다만 작업하려면. 근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학생들이 일본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끌려 개처럼 끌려갔던 장면. 네. 이 장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지금 배포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SNS에? 네,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커뮤니티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네, 에브리타임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에브리타임에는 한두 군데 정도 올라간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네. 에브리타임에서 일부러 이제 그런 것들을 신고하거나 지워버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아서 이런 것들이 에브리타임에서 많이 공유되고 회자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개강 이후에 좀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좀 그런 선두에 서서 뭔가 저런 대학생들이 있더라. 사실 오염수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반대를 그럼요, 하는 사안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쉽게 좀 꺼내보고 같이 좀 회자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정지산이랍니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럼 아닙니다. 함께 해나가면 더 좋을 것 예. 같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 저 문수영 학생 그죠? 네. 네. 지금 향후에 방송 연출 감독님이 꿈이시네요.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좀 친구들하고 같이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만들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저희 전 더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안 있을 때 특히 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청년 학생들이 바라보는 총선 지형은 무엇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와서 해주시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학생들의 동향이 이렇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너무 영광입니다. 이제 학교 개강하면 이제 수업하고 학점 따고 바쁠 텐데. 네. 스펙도 써야 되고. 스펙보다는 지금 저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부터 좀 치우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